안녕하세요.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화 문화의 매개의 효과로 본 연구자 박윤혜입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화 문화의 매개의 효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마주하며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이를 통해 동서적 친밀감을 경험하고자 하며 그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다양한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해지므로 손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타인과의 교류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며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보다 상대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관계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계 중독은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에 광적으로 집착하여 스스로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며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해 무엇이든 하거나 포기하기도 하는 등 경계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끊임없이 개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타인과의 교류 없이 혼자 있는 느낌을 받거나 공허감, 고립감,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며 내면에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잊기 위해 또다시 관계에 몰두하며 계속적인 병리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관계 중독은 대인관계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대인관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 요인으로 자기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애는 외연적 자기애와 내연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자기애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열등감과 자기의심, 수족원과 같은 내성적인 행동, 취약함, 자기 비판을 가지며 현실적 좌절과 타인의 시선,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모습을 보이며 외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질투하고 평가를 절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관계 중독에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를 배우고 경험하는 1차적인 집단이 원가족입니다. 원가족은 그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은 표상이 되어 추후의 사회적 관계의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자아분화입니다. 자아분화는 원래 가족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나 가치의 융합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자신한테 집중하여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서적 균형 능력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내 정서적 융합과 결합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과정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을 키워나가며 개인의 인간적인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개념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규범이 정해져 있는 체계적이고 압박이 존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대학 입학 후 갑작스럽게 넓어진 대인관계의 폭을 경험하게 되면서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관계의 형성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성장한 성인기 초기에는 상대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와 자신에 대한 통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이 관계 중독과 같은 병리적인 대인관계에 빠질 위험성이 다른 성인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기는 일관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통제된 타율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중점이 되는 자율적인 생활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학생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관계 형성에 있어 미흡하고 타인과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불안정하고 감정 조절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내연적 따기의 45문항, 관계 중독 30문항, 자아 문항 36문항으로 총 117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습니다. 내연적 자기애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 내용을 기초로 한 강선이와 동남원 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총 45문항 자기보고형 질문지입니다. 5점 리커드식 척도로 구분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연적 자기애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연적 자기애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착취 자기중심성, 목표 불안정, 과민 취약성, 소심 자신감 부족입니다. 본 척도 문항은 순도구를 이용한 강선이와 동남원의 연구에서는 목표 불안정이 1.91,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이 1.80, 착취 자기중심성이 1.81, 과민 취약성이 1.85, 소심 자신감 부족이 1.81로 나타났으며 내연적 자기애의 전체 내적 합치도 크롬바 알파 값은 1.93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전체 척도의 크롬바 알파 값이 1.92이고 하위 요인인 목표 불안정이 1.92, 인정 욕구 거대 자기 환상이 1.78, 착취 자기 중심성이 1.81, 과민 취약성이 1.82, 소심 자신감 부족이 1.80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아 분화는 보헤네의 가족 폐기 이론을 기반으로 대석봉이 재개발한 자기분화 척도입니다. 4점 리커드식 척도로 각 문항의 하위 요인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 자아분화의 수준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위 요인으로는 정서인지분화, 자아통합, 가족부사, 정서적 반절, 가족퇴행이 있습니다. 재석봉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척도의 크롬바 알파 값은 1.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의 척도 크롬바 알파 개수는 1.88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인지분화 1.68, 자아통합 1.46, 가족투사 1.85, 정서적 전달 1.83, 가족대행 1.91입니다. 관계중독은 우상호 이성관계의 경험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 국내판 관계중독 설문지, 관계중독은 우상호 이성관계의 경험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 국내판 관계중독 설문지를 재구성한 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5점 리커드식 척도로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우상호의 크롬바 알파 값은 1090이었는데 본 연구 결과의 전체 척도 크롬바 알파 값은 1093으로 나왔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으며 SNS를 통해 참여 요청 및 연구 진행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을 요청하여 회수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확인을 위해서 백분율과 빈도, 외도와 텀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둘째, 내연적 자기애, 자아분화, 관계중독의 신뢰도를 위해서 크롬바 알파 값을 알아보았습니다. 셋째, 내연적 자기애, 자아분화, 관계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펄슨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로 내연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자아분화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로 내연착 장애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관계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 내연착 장애와 자아 분화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관계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벌 Z값을 통해 4개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변인의 평균 표준 편차 외에도 외도와 탐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모든 변인의 외도와 탐도는 유의 수준 0.05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분석 결과에서 아래와 같이 내연적 차기에는 평균이 125.33, 표준 편차는 22.84, 외도는 마이너스 0.336, 참도는 0.530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중독의 전체 평균은 63.78, 표준 편차는 17.37, 외도는 0.568, 참도는 0.175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분화의 전체 평균은 104.02, 표준 편차는 13.50, 외도는 마이너스 0.386, 탐도는 마이너스 0.26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요인의 하위 요인에서 외도의 경우 절대값이 1을 넘지 않으며 첨도에서도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특정 변수의 정상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측정 도구 검증 및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내연적 자기애와 자아 분화, 관계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펄슨의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자아 분화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대학생의 자아 분화는 관계 중독과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가 매개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가 자아 분화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 분화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의 성향이 높을수록 관계 중독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자아 분화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매개 변수인 자아 분화는 관계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 독립 변수인 내연적 자기애는 종속 변수인 관계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단계에서 내연적 자기애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3단계에서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자아 분화는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의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벌 Z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소벌 Z 값이 2.81로 0.01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벌 Z값의 결과는 플러스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합니다. 정리하면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자아 분화는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 분화 수준이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의 매개변인들 중에서도 특히 자아 분화를 선정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매개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험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내연적 자기애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문화 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3.0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 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롬 발표과 펄슨의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 관계 중독, 자아분화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연적 자기애는 자아분화와 통계적인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내연적 자기애는 관계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내연적 자기애와 관계 중독 간의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자아분화는 관계 중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내연적 자기애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연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융합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판단 과정에서 조화롭지 못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며,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 자체는 물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지각이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이는 내연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내성적이고 타인의 주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영향을 보았을 때,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연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이 취약한 자기 표상을 다시 만드는데 다른 사람은 독립적인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상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연적 자기애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부족한 자아존중감을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태움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내연적 자기애가 증가할수록 관계 중독 성향이 더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합니다. 이는 내연적 자기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감이 결여되고 고통으로 경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내연적 자기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내연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결핍을 타인을 통해 충족시키려고 하고 욕구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설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연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중독 성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에게 의존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헌신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계 중독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형성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독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연애의 경험이 관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였으며, 즉 연구의 결과 중에서도 연애의 경험이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내연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 중독을 느낀다는 주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는 의미가 있는 부분 매개효과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아분화가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 강한 정서를 갖더라도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주관적 감정에서 객관적 사고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자신과 외부 세계에 지각하는 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합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자아 정체감이 낮아 타인과 쉽게 융합되며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의 내용은 내연적 자기애가 증가할수록 자아분화가 감소하고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관계 중독 성향이 높다. 즉, 내연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관계 중독 성향을 보이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지고, 타인과의 정서적 융합이 심화되며 타인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정서적 융합이 심화되어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다른 성인들에 비해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적으며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임을 깨닫고 벗어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자아분화와 독립적인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학생의 내연적 자기애가 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분화의 맥개화로 본 연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